배 대표님. 네. 특히 이 중도층한테 큰 영향을 준 것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더군다나 전직 장관이 무슨 대사, 호주 대사로도 그렇죠. 차관급도 잘 안 나가는 자리 아닙니까? 외교부에. 그런 자리에 그렇게 그냥 서둘러 갖고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그렇죠. 사이에 후다닥 내보낸 것은 이거 도피 아니냐는 인식을 확 심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뭐 법치 아닙니까? 법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서울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2030이나 중도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배종찬의 빅데이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난 11월 11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넣어서 긍부정 감성 비율을 측정을 해봤더니 빅데이터로 6%예요. 7%예요. 6%예요. 이게 뭡니까?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왜 도주대사, 호주대사가 아니라 도주했다, 네. 도주대사 이렇게 막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겁니다. 런종섭이라고 하잖아요. 런종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석은 여러분들 마구잡이로 정부를 감싸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게끔 만드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분석과 컨설팅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왜 공수처가 빨리 수사 안 했느냐. 근데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짧게. 첫 번째는 아, 그 박정훈 전 수사단장 최상병 사망사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입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에요. 네. 그때 명령 불복종 지시 불이행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들은 소식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나갑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주에 가서 그것도 이 정식본, 정본이 아니라 사본, 사본 아그레망, 아그레망이 부임하는 그 상대 국가에 제출하는 신임장이에요. 사본이래, 복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수신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조선일보도 그렇고 아니 왜 선거 끝나고 뭐 호주 대사로 가든 말든 그전에는 대행을 해도 지금 고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도 한번 이전에 호주 대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대학 교수가 나오고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뭐 인태전략 뭐 방산전략 K방산 한 달 지나서 나가면 무슨 큰일 납니까? 지구가 무너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산층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또 의대 증원 문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갖고 민심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지금 경제죠. 경제입니다. 사과 하나가 5천원, 6천원 경제예요. 사과를 먹을 수가 없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과 비싸다고 사과하기 바쁜데 1,500억에 무슨 물가 비상 뭐 예. 자금을 푼다 진짜 풀어야죠. 문제가 될 뻔하면은 외국 사과를 들여오던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는 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서민들의 경우는 정말 봉급이 그렇게 오릅니까? 경제는 또 나쁘단 말이에요. 거기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평과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전 정부 탓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2년 되는데 무슨 전 정부 탓을 할 기가 할 어렵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민심이 출렁인 건데 예. 뭐 민심이라는 게 또 선거 기간에 몇 차례 등락을 거듭합니다. 수도 없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바뀝니다. 다시 왔을 때 지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이 패배에서 큰 교훈을 얻으면서 이 지지율 상승을 끌어냈단 말이야.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집어넣어.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또 수도권 민심이 하락세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지. 그러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방안들이 있겠느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종섭 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아그레망까지 다 받았고 여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종섭 대사도 공수처가 부르면 즉각 온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일 광주에 가서는 이종섭 장관이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한위원장이에요.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자진 귀국을 해서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자진 귀국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애당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거. 더군다나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가 명백히 나는 들어가서 그동안에는 대사 대행이 차석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돼요.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 들어와서 성실하게 지금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돼서 가서 조사받고 그대로 자기가 수사 완료될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그거 않습니다. 귀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대통령이 뭐를 한다는 게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한 위원장 혼자서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너무 벅차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동반자 파트너 카드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반전의 계기를 이제 그렇죠. 마련해야 합니다. 한 그렇죠. 위원장도 너무 혼자 원맨쇼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지층은 그럼요.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그냥 사람들 많고 그래서 아, 대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지지율로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 끌어안는 쪽이 더 많이 날개를 더 넓게 날개를 펴는 쪽이 선거를 이기면 그 기억해 주십시오. 2012년에 심지어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이인재도 받아들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이인재하고 합당을 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 이인재가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선거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너 많이 포용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게 뭐가 도움이 돼? 그런데 단일을 했고 0.73이든 0.77이든 이겼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부지깽이도 필요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지깽이도 필요합니다. 허수아비도 필요한 거. 그래서 저는 의대 문제도 있죠. 계속 도태우 변호사도 그렇고 5.18 이슈가 나오죠. 호남 이슈가 나오죠. 저는 서울의 지지층이 누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서울 호남이 빠졌어요. 서울 호남이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전혁신위원장 카드를 빼는 드는 순간 5% 더 올라갈 겁니다. 야, 장담합니다. 인류한 카드가 장담합니다. 왜? 나오겠다. 보십시오. 인류화는 다목적입니다. 5.18 대죠. 호남 대죠. 아, 그러네요. 의료 대죠. 한미 동맹 대죠. 북한 이슈도 됩니다. 북한에 오랫동안 인도적 의료 지원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물이 인요한이거든요. 이럴 때 인요한 카드를 쓰는 겁니다. 정치는요. 그러네요. 사실은 지금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이분들은 자기 지역이 제 코가 내 속이야. 코가 여기 석자예요. 와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울 겨를이 없어. 그런데 저쪽은 이해찬, 김부겸, 선거에 아주 백전 노장들한테 또할 일도 없어요. 뭐 지역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머리 쓰는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요. 아주 백전 노장하고 이제 정치 초조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못 이기는 것은 이 감성과 변화, 둔갑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 때까지는 피범벅이 됐지만 공천 끝나고 나니까 싹 피를 닦아버리고 뭡니까? 싹 닦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김부겸, 이해찬, 심지어는 조국까지. 조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서울 지지층에서 이 서울 호남이 빠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부 다는 물론 아닙니다만. 일부는 조국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싫어. 이재명은 절대 안 되는데 조국은 좀 다릅니다. 조국은 PK예요. 더군다나 서울대 교수 자리도 날아갔죠. 지금 와이프는 깜방 갔다 왔죠. 애들은 다 입학취소. 뭐 이럴 게 있습니까? 조국은.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조국이 방송 나와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제는
경상도 사투리로 막 뜨더래. 왜? 경상도 표 잡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쫄았지? 이러면. 너희들 쫄았지? 이러는 거예요. 참, 조국 같은 사람이 이 사법적. 말도 안 되죠. 이 심판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법대 교수를 했던 사람이 법을 다 물리쳐버리고 사법 불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안 되지만 그 박사님도 아신 분.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정치는 현실입니다. 2판, 4판 생물이. 그래서 정치는 생물, 선거는 미생물이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치고 선거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지금 당장 대통령의 지지율도 3%나 지금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어땠습니까? 국민들의 말은 다 옳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근에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대통령의 그런 독단적인 모습, 불통의 모습, 이게 지금 부각되면서 심판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선거에 이겨야 대통령도 레임덕 없이 정치적 어떤 소신이라든가 정책을 떠나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노출되는 게 별 크게 좋지 않아요. 예. 지금은 오히려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실무 장관에게 남겨두면서 이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 뭐 약속 내려나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 이럴지 몰라도 이럴 때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이 지역을 지금 다니기도 했지만 병원 얼마든지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위원장이 가보고 한 위원장이 또 젊은 정치 리더니까 악수하면서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대 정원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오히려 부각되고 물론 파트너는 준비가 되면 되는 대로 나서면 되니까 그것이 인위완전 혁신이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야 지금 조국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심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한 위원장이 대통령이 조금 가라앉아 있으면 한 위원장이 더 강하게 범죄자 심판으로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범죄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버리면 계속해서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또는 김부겸이나 이해찬이나 타겟이 됩니다. 타겟이. 굳이 노출이 되는, 공개되는 타겟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수도권이 122석이 걸렸고 총선의 승부수는 수도권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지면 끝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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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고 또 현장에서 뛰는 의원들은 지금 비명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전기를 마련하는 예.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아주 시급하게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영진 박사와 제가 그 지역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울 지지율이 높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래 공천 끝내고 나면 서울은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뭐 5%가 됐든 7%가 됐든 적게는 뭐 3%가 됐든 앞서나겠지 생각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조사한 결과들을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앞서나가질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서울에 달라진 민심, 정당의 지지율, 불거진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이 빅5 대학이 서울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또 조국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있는데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에이 되겠지 뭐 쟤들이 뭐 선거에 얼굴을 뒤밀고 뭐야 그리고 의대 정원도 결국은 대통령 손을 들어주겠지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치는 선거는 시시각각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당 측에서도 고영신 TV를 본다니까 예, 예. 참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